민가 근처의 어느 곰 농장. 지리산에서나 볼 수 있는 줄 알았던 반달가슴 곰이 낡고 작은 철장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곰들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80년대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곰을 수입하고 길러 재수출하라고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곰 수입은 한반도에서 곰이 거의 멸종하자 웅담 수요를 채우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 사람들은 더 이상 웅담의 마법 같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웅담은 그저 곰의 소화액일 뿐이고 우루사 같은 약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웅담은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효용을 잃어버린 곰들은 이제 팔리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는 방치된 반달가슴 곰을 보호할 생추어리를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는 수의사, 동물복지 전문가, 동물행동 전문가, 동물보호활동가, 예술가, 작가, 인문학자, 변호사, 학생 등이 모인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2018년부터 곰 생추어리를 방문하여 생추어리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배우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국의 사육곰 농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야생동물을 가두어 기르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 사회와 사육곰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왔습니다. 비록 작은 단체이지만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더 큰 목소리를 만들었고 그 결과 2021년 환경부 예산에 사육곰 보호시설, 즉 생추어리 설계비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생추어리라는 낯선 말은 동물보호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이나 농장과는 달리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입니다. 동물을 이용하기 위해 기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죽을 때까지 살만한 삶을 유지하면서 보호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생추어리는 인간이 동물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형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가두어 기르는 야생동물과의 관계에서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동물 학대나 생태계 파괴를 전제로 동물원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동물원의 기능이었던 교육과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도 이런 생추어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느 동물원처럼 곰을 가두고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껏 우리가 괴롭히기만 했던 곰들을 구조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생추어리. 사람들에게 야생동물을 어떤 존재로 여겨야 하는지 교육하는 곳. 그런 생추어리를 우리는 만들겠습니다.